안녕하세요. 황태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에 왔습니다. 아, 저희들이 앉았습니다. 이번에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서 있어서요.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좀 맞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 네. 앉은 모습도 괜찮죠? 자,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품은요. 네. 황하 코스모스를 만드신 정경미 선생님입니다. 네. 정경미 선생님 뭐 이제 스토리가 좀 있어요. 네. 그죠? 아, 여러분들 정경미 선생님에 대한 스토리는 쭉 찾아보시면 있어요. 그죠? 네.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식초 만드시는데 네. 이제 노력을 하시고 또 후배를 키우시는데 네.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요. 네. 네. 앞으로는 계획이 네. 네. 여러 가지 이제 식초에 네.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네. 쏟으실 것 네. 같은 생각이 네. 들어요. 꽃이 저보다 많이 하셨으니까 그쵸, 차가 되는데 네. 저는 꽃을 가지고 식초를 해보면서 그렇죠. 더 뭡니까 매력적이다. 그렇죠. 네, 아카시아가 향이 너무 좋아서 네. 제가 이제 아카시아 그 꿀 따시는 분한테 네. 좀 해주세요. 그럼 네, 제가 예, 꽃 식초를 네.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좋은 방법이다 네. 이랬는데 선생님이 잔뜩 주셔가지고 네. 저기 그거를 맛볼 때마다 정말 행복한 생각이 네, 듭니다. 늘 행복해요. 네. 정경미 선생님 만드신 거가 들깨잎. 네. 그러게요. 하여튼 제가 무슨 말을 할 네. 수가 없어요. 이 선생님 앞에서는요. 뭐 해 보세요 하면은 그거 말고 비슷한 거 다 하시려고 네. 하고. 네. 선생님들께서 행복하신 게 청출어람 하는 거잖아요. 네, 제자들이 네, 이미 벌써 몇 분이나 그렇게 하셨어요. 옆에 저는, 있는 분도 그렇고. 저는 쪼그라들어요.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십니다. 애들이 그러더라고요. 식초 뭐 만든 걸 주니까 네. 하는 말이 꼬맹이들이 4살, 5살, 네. 6살 이런 애들이 식초라든지 유인균 발효 음식을 먹고 네. 건강해지니까 네. 하는 말이 왕 선생님 주신 거 틀리네 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그렇죠. 그 얘기 듣고 애들이 네. 정말 신기했었어요. 자, 이게 들깻잎을 가지고 했습니다. 사실 잎사귀로 가지고 식초를 만들려면은 특별한 공정이 또 필요하거든요. 네. 네.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확 퍼뜨리셨네요. 네. 여러분들 이거 들깨 한번 선생님 풀어보실까요? 네, 들깨 상상이 됩니까? 들깻잎. 들깻잎은 또 좀 허보 때문에 네. 그죠? 호불호가 네, 좀 있어요. 네, 네. 들깨 그냥 들깨예요. 들깨잎 그냥. 제가 이거는 특별한 거는 다 맛을 봤는데 들깨 향이 확 났었어요. 근데 이거 깻잎 쌈싸 먹는 느낌이 네. 좀 들었었어요. 근데 멋져요. 맛도 야. 있어요. 그러게요. 제가 만들려는 걸 다 만드셨어요. 네. 사실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내가 못했던 거 사람들이 네. 하게 되면은 나 하나 들었다 하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하나 덜고 나면 네. 예, 또 다른 거 할 수 예, 있겠다 예. 생각이 들었거든요. 식초에 대해서는 예, 선생님이 예. 앞서 가셔서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. 저희들이 이제 다 만들어 놔야죠. 저 선생님 솔직하게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고 싶어요. 네, 맞아요. 초를 아니, 가지고 그건 이미 이제 하셨고 예, 이제 전 세계 예, 초토화. 예, 전 세계 예. 초 예. 초토화. 아, 네. 멋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초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죠? 혈액이 순환이 잘 네. 이게 맑아지니까 네. 순환이 잘 되고 끼어있던 찌꺼기가 잘 나가니까 잠도 잘 오고 피로 회복이 아니 제가 다 예뻐졌다고 네. 그러신다고 행복해 하셔요. 네, 선생님들 그리고 바깥 분들은 그 비포 애프터를 찍으셔. 네, 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. 첫 네. 시간에 네. 그러면은 다들 서로 찍어주고 네. 찍어봤고 이러면서 행복해 하셔. 네. 들깨님,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네, 그러니까, 뭐든지 됩니다. 네, 여러분. 제가 저가 해보고 싶었던 걸 이렇게 하나씩 들어주실 네. 때는 저는 이렇게 다른 걸 하나 더 해야지 하는 네. 기쁨에서 행복합니다. 그리고 좀 특이한 꽃 식초가 있어요. 네.
황화 코스모스 꽃 식초예요. 아마 노란 누르다 해서 예, 황화 같은데 예. 하자는 물 하자라고 얘기를 아니, 하는데 확실하게는 황화강 할 때요. 아 그래요. 예, 예, 그러니까. 황화강. 예. 그래요. 그 물 하자. 예. 그런 거죠. 좀 누르다. 네. 아 코스모스. 코스모스는 생각을 그러니까, 못했는데 코스모스 선생님, 꽃만 따가지고. 네. 꽃만 따가지고. 지금 그러면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? 네. 가을에 하신 거 같은데. 아니 여름부터 피어요. 요즘 코스모스는. 아, 향이 그윽해요. 네. 너무 멋져요. 그윽하게. 네. 아우, 선생님이 정말. 아까 말씀하신 노란색이니까 네. 간에 좋고 눈에 네. 좋고. 네, 제가 뭐. 제 팔 길이가 춘천까지 간다면 네. 쭉 뻗어서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. 네. 아, 코스모스 향이 정말 멋져요. 근데 이렇게 꽃을 다루시니까 네, 모든 꽃이 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꽃, 그 집이 온통 꽃밭이에요. 네, 선생님. 예, 그래가지고 예, 예. 우리 교육생들 많이 가서 꽃을 따가지고 꽃차를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시고 꽃보다 더 고운 여인들이 돼가지고 네. 서로 주고받고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네, 네. 저도 행복하죠. 선생님 네. 덕분에. 아니에요. 저는 이렇게 네.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네. 좋은 이렇게 작품을 주셔가지고 저는 아 하기를 잘했구나 네. 이 생각을 해요. 처음에는 이게 다 제대로 되겠나 네, 생각을 걱정하셨어요? 했었는데 과했어요. 저 네, 지금 괜한 걱정하셨어요. 네, 괜한 쓸데없는 걱정했던 네. 것 같아요. 정경민 선생님 감사해요. 이렇게 멋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하고 싶었던 거 이상으로 네, 하신 것 같아서 잘해주셔서.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기대해 볼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